이주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7일 언택트 온라인 공연으로 용마폭포 문화예술축제가 열렸습니다. 중랑구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상했습니다.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의 소식을 전하는 JBN 뉴스 엄지민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랑구가 지난 17일 용마폭포공원에서 제5회 용마폭포 온라인 문화예술축제를 열었습니다. 희망을 잇다, 따뜻함을 잇다를 주제로 열린 용마폭포 온라인 문화예술축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총 3부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먼저 1부 희망을 잇다에서는 온라인 개막식을 시작으로 중랑구 청소년과 청년 문화예술단체 10개 팀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진행된 2부 따뜻함을 잇다에서는 중랑 아티스트 랜선 버스킹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가의 공연, 용마폭포 낭만음악회가 펼쳐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희생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중랑구민 여러분을 향한 감사를 전하기 위해 3부 온라인 감사 콘서트가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이 용마폭포공원에서 이 온라인 용마폭포 축제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온라인의 온자가 그 따뜻한 온자인 거 보이시죠? 예, 우리가 이제 비록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작은 숫자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만은 어느 해보다도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축제의 장입니다. 매년 이렇게 함께해 주신 모든 중랑 구민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중랑의 미래를 같이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중랑 구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중랑구민 대상 시상식과 뮤지컬 갈라쇼, 중랑구민 노래자랑 수상자들의 공연에 이어서 인기 가수 홍진영의 노래로 제5회 용마폭포 온라인 문화예술축제는 마무리됐습니다. 51.3m의 동양 최대 인공폭포가 있는 용마폭포공원은 과거 채석장이었던 공간의 이야기를 살려 조성된 곳입니다. 매년 가을 이곳에서 열리는 용마폭포 문화예술축제는 서울 장미축제와 함께 중랑을 대표하는 축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멋진 중랑의 자랑 용마폭포공원에서 구민 여러분과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중랑구가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상했습니다.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는 서울무역전시장에서 도시엔 활력을, 지역엔 일자리를 주제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방문객을 제한해서 운영했습니다.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기간 중랑구도 홍보관을 운영하며 무기동 도시재생사업과 중화이동 도시재생사업, 사가정시장 주민역량 강화 도시재생 활동 등 지역의 도시재생 우수 사례를 널리 알렸습니다.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서울특별시장상은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따른 도시재생 사업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수여되는 상입니다. 일자리 및 경제산업 발전 효과와 공동체 경제활동 및 활동 사례,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 혁신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항목의 평가를 거쳐 수여됩니다. 중랑구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고르게 우수한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무기동 뉴딜 사업과
중화이동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지역상권 활력 증진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산업박람회에서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중랑구는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재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랑구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도시재생학교와 소규모 배움터 운영, 그리고 주민 역량 강화 워크숍 등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수상은 주민 여러분께서 지역의 도시재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중랑구는 주민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도시재생 사업의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중랑구가 국토교통부 주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환경부 주관 2021년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선정돼 총 31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후 15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입니다. 중랑구는 이 부분에서 사업비 27억여 원을 확보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의 고성능 창호, 고효율 냉난방 장치, LED 조명 교체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1년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민간 가정 어린이집 대상 리모델링 지원 사업입니다. 중랑구는 약 3억 4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지역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차열 단열 페인트 시공, 벽체 단열 개선과 창호 개선, 냉난방 설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 8일 서울우유 협동조합이 2천만 원 상당의 멸균우유 5천 개를 기증했습니다. 중랑구는 후원 물품을 중랑구의 요양원과 복지관, 지역 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저소득 주민께 전달했습니다. 더불어 지난 14일에는 사단법인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이 1억 원 상당의 도서와 교구, 바디워시와 세제, 샴푸 등 사랑 나눔 물품을 기증했습니다. 후원 물품 중 도서와 교구는 지역 구립도서관에, 기타 생필품 등은 복지관과 아동장애인 주거시설 등을 통해 지역 저소득 주민에게 전달됐습니다. 지난 16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제24회 노인의 날 기념 노인복지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표창은 모범노인과 노인복지 기여자, 노인복지 기여단체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고, 표창장 수여식 이후 간담회와 기념 촬영 등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16일 구청장실에서 중랑구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상생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랑구는 중랑구 건축사회와 협력하며 현장 밀착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오는 10월 30일까지 중랑구 지정 동물병원에서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지원되고 약품 소진 시 지원이 종료되므로 빠른 방문 바랍니다. 광견병 예방접종에 관한 문의사항은 중랑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안전과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 진행되는 광견병 예방접종에 반려동물 소유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중랑구가 협치 중랑 상징 슬로건을 공모합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2편의 슬로건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슬로건은 협치의 필요성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순수 창작 문구로 띄어쓰기를 포함한 30자 이내 형식이면 됩니다. 접수 방법은 중랑구 홈페이지에 구민 참여 게시판으로 접수하시거나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중랑구는 오는 11월 9일 자체 심사 등을 거쳐 최우 수상과 우수상, 장려상 등 총 6편의 슬로건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협치 중랑 상징 슬로건 공모 전에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중랑구가 중랑구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0년 중랑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성적 우수 장학금과 특기 장학금, 봉사와 선행 장학금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중랑 장학금을 받을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오는 10월 28일까지 소속 학교와 동주민센터에 문의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타의 모범과 귀감이 될 수 있는 여러 학생들을 많이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JBN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